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에 재학 중인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오픈소스 툴은 로스틱입니다. 이 영상에서 알아볼 목표는 로스틱의 소개와 로스틱의 설치 및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사전 준비로 알아야 할 지식은 없고 설치할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로스틱은 무료이며 오픈소스인 아웃라이닝 및 노트 작성을 위한 앱입니다. 일반 노트 작성 앱이 엄청 유용한 앱이며 옵시디언과 비슷한 툴이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설치부터 사용법까지 로스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아웃라이닝은 계층 구조를 뜻하며 정보를 계층적으로 구조화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로스틱과 같은 아웃라인은 문서를 작성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로스틱을 설치하는 법은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제 이미지에 보이는 대로 저런 화면이 나옵니다. 윈도우 사용자는 저 다운로드 폴 윈도우 를 클릭하시면 설치가 됩니다. 맥 사용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스틱을 다운하고 실행하면 처음 화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로컬 디렉토리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로스틱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래프 추가가 있는데 이걸 선택하시고 그리고 choose a folder 이걸 저장할 디렉토리를 찾습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둔 로스틱 테스트라는 폴더를 선택하였습니다. 폴더를 선택하면 위에 데모 경고문이 사라집니다. 로스틱을 시작할 때 반드시 디렉토리, 즉 폴더를 만들고 지정해야 합니다. 일지는 미팅과 하루에 해야 될 반복적인 업무를 기록할 때 유용합니다. 반면에 이 생성 버튼은 새 페이지를 여는 것인데 새 페이지는 주제가 있는 노트를 메모하거나 노트할 때 적합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주제가 있는 노트 기록을 가정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생성을 누르시고 새 페이지를 누르면 이렇게 어떤 형식의 페이지를 만들 건지 카테고리가 보여집니다. 저는 페이지를 만들고 저는 간단하게 가방 속의 물건이라는 주제로 노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가방 속 물건은 더 탭을 누르면 계층이 분류되고 필통, 노트북, 책이라는 물건들을 담고 필통 안에 다시 계층을 나누고 연필, 샤프 지우개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로직에서 사용되는 아웃라이닝, 계층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작성해 봤습니다. 1수준을 가방 속 물건, 2수준을 필통, 노트북, 책, 그리고 3수준을 연필, 샤프, 지우개. 이렇게 계층을 세 가지로 분리한 것을 아웃라이닝,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새 페이지를 다시 만들어서 로직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같은 수준에서 분류 포인터가 형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하위 개념에 대한 분류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다음은 템플릿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템플릿으로 만들 예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템플릿 제목 상단에 있는 분류 포인트에서 클릭을 하면 Make a Template이라는 항목이 생성됩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템플릿 이름은 to do. 간단하게 투데이 리스트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Swift 템플릿 슬래시 템플릿 엔터. 지금 투두리스크가 딱 걸려있죠. 이걸 엔터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끼리 연결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 텐데요. 새 페이지를 다시 만들어서 페이지 연결, 여기에는 다른 페이지에서 만들어서 템플릿을 다시 한 번만 불러오고 다시 최근 페이지인 록스익 사용법에 다시 가서 페이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샵을 누르고 페이지를 연결할 페이지의 제목을 작성하시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걸립니다. 이거 누르시면 페이지 연결이란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고요. 여기서도 로스틱 사용법 누르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링크가 걸린 거죠. 만약 페이지를 연결할 때 아직 이름이 생성되지 않은 페이지라면 미리 아직 안 만듦이란 페이지로 페이지로 이렇게 만들어보면 이렇게 새로 생성됩니다. 페이지를 만들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직 안 만들면 페이지가 생성됐죠. 다시 로직 사용법으로 돌아가서, 로직은 PDF 문서를 첨부하는 데 최적화된 노트 어플입니다. 여기에다가 PDF를 첨부해보겠습니다. 예시로 가져온 PDF 어플인데 이거를 드래그해서 복사하면 이렇게 PDF가 링크됩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PDF 문서 파일이 보여집니다. PDF를 보면서 오른쪽에서 메모라던가 노트 작성을 할 수 있겠죠. 닫기를 누르고 다음은 로직의 플러그인 설치와 그래프를 한번 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누르시고 플러그인 누르시면 이렇게 뜨는데 마켓플레이스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가지 플러그인들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블레스레슬링이라는 이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고 닫아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계층 구조와 이렇게 쉽게 어떻게 링크되어 있는지 볼 수 있죠. 이런 식의 플러그인이 있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플러그인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세 관련 플러그인도 있고, 많이 사용하는 캘린더 플러그인도 많죠. 투두리스트 이런 것도 자주 쓰는 거고, 다양하게 사용할 플러그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래프 뷰를 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뷰를 보시면 이렇게 방금 링크된 로직 사용법에서 페이지 연결이랑 링크되고 로직 사용법을 아직 안 만듦이란 페이지랑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당연히 확대 축소도 되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래프 뷰에 추가할 수 있는 온오프 할 수 있는 옵션들도 있고
그래프 뷰에서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직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간단한 사용법, 플러그인을 설치해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봤고요. 그래프 뷰도 있고 로직이라는 툴에서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옵시디안이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매우 유사한 오픈소스 무료 툴이 있다 해서 알아보면서 굉장히 유사한 기능이 많고 상업적으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확장성이 좋아 보여서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로직에 대한 영상이 마무리됐고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디지털미디어학과 박성준이었습니다.